안녕하셨어요? 네. 그저께가 추운 분인데 봄이 왔는데도 이렇게 어제 오늘 쌉싸하고 바람이 차네요. 나는 노인이다,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나는 아직 늙지 않고 젊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작은 마음은 이제 청춘이죠. 네. 꿈과 목표가 있으면 늦지 않고 젊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꿈만 가지고 있다고 늦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늙지 않는 습관, 늙지 않는 습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얘기를 들으시고 또 책도 읽으시고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대를 사는 사람들, 요즘의 어른들, 70 생활하는데 그 일상 생활 중에서 70% 이상은 앉거나 누워서 생활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죠? 또 학생들도, 어린 학생들도 교실에서 고정한 자세로 앉아 있는 거 말고 나와서 놀 때도 50% 정도는 앉아서 논다는 거죠. 그런 노인들은 어떠냐? 노인들은 깨어있는 시간에 80% 정도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다고. 그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문제죠. 왜 안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으면 편해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으면 편합니다. 편하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요즘은 이제 그 기술이 발전이 돼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도 돼. 움직일 필요가 없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됐죠. 요즘 그냥 앉아서 엄지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움직일 때 어떻게 해서 왜 움직였냐? 먹을 걸 준비하고 즐거운 걸 찾고 짝을 찾고 이런 움직임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많다는 거죠. 편하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지면 이 바닥에 우리 몸에 얼마만큼이 닿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이게 서 있으면 발바닥 면적만큼만 바닥에 닿죠. 여러분처럼 앉아 있으면 발바닥에다가 궁뎅이 넓이까지 바닥에 닿습니다. 누우면 어떻게 되느냐? 몸 전체가 다 닿죠. 그러니까 누우면 편하긴 한데 이제 제 누님이 지금 백수가 다 돼 가시는데 젊었을 때 이제 그 누님 댁에 가면 좀 더 젊었죠. 얘 힘들어 누워. 그래서 누워서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이 편하긴 한데 이게 좋은 거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지면에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좋지 않은 겁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워있는 시간을 최소로 줄이고 움직여야 된다 하는 등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 뇌가 말이죠. 이제 지금까지 생각,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생각하기 위해서 진화됐다. 우리의 뇌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진화됐다. 생각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진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 그거보다는 움직이기 위해서 진화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지하고 먹이를 찾고 보상을 받고 이런 그런 것을 움직이는 걸 위해서 이런 그 뇌가 발달이 됐다 그런 얘기를 진화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그 멍게 아시죠? 잘라서 우리가 이제 회로 많이 먹잖아요. 그 멍게가 어렸을 때는 올챙이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간단하지만 뇌가 있고 또 척삭이라고 합니다. 등을 우리 지금 척추가 있잖아요. 그 척삭 척추가 되기보다는 훨씬 더 좀 옛날 거지만 그 신경이 이렇게 척삭이란 막대가 있어요. 그래서 헤엄을 쳐다내요.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다가 아 내가 살기 좋은 환경이다 그러면 그 붙어요. 바위라든가 이럴 때 그 상태에서는 이제 뇌나 신경이 필요 없으니까 소화시키고 그래서 주머니 모양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멍게가 돼요. 생각이 아무 생각도 없죠. 또 그 뇌나 척삭이 왜 있었느냐? 움직이기 위해서 있었던 거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을 증거로 해서 우리의 두뇌는 움직이기 위해서 진화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두뇌 능력, 지적 능력, 정서적인 능력, 적응력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제 이게 참 잘 생각을 하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게 사회적인 그런 활동 성향 이런 것도 떨어지고 떨어지는 게 많아요. 불안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이런 것을 각종 연구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의 4분의 1만 줄이면 4분의 1만 줄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이 한 100개 정도는 줄일 수 있대요. 그렇게 병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있는 것은 그만큼 좋지 않다 하는 거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뭔가요? 치매죠. 치매 중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만 해도 알츠하이머 치매를 28%를 줄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죠. 움직이면 이제 염증도 감소되고 이렇게 돼서 건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이 뇌가 퇴화된다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지능적으로도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게 좋은데 움직이는 것의 대표는 뭐냐? 걷기예요. 지난주 입학식 날도 우리 그 윤성순 회장님께서 여기 출퇴근을 걸어서 하신다고 그랬죠.
45분 정도를 걸어서 여기 오신대요. 또 45분 정도를 걸어서 대구로 가신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걷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걷기가 창의력을 높이는 겁니다. 어디가 좋아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다윈이라고 있습니다. 생물이 어떻게 진화해 왔느냐 하는 진화론을 발표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1842년부터 지금부터 한 180년 전에 배를 타고 세계 측량선입니다. 배를 타고 5년 동안 세계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많은 자료를 얻어서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서 그 결과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시끄러워요. 런던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애들도 서재에서 뛰어놀고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런던 교회로 나가서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생활하게 되면서 집 근처에 가서 이렇게 자갈길 400m를 만들었어요. 예, 잔디밭에서 숲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400m를 만들어서 이름을 생각하는 길 이렇게 짓고 하루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씩 그 길을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바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진화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윈은 걸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걷는 것하고 사고래 이건 생각하는 힘, 걷는 것과 생각하는 힘은 서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걷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걸으면 우리의 심리 상태, 심리적인 문제, 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생리 현상, 생리 상태, 생리 과정에 대해서 특별한 영향을 줍니다. 걷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걷는 것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유산소 운동은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아니고 산소 호흡을 잘하게 해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산소 운동을 하면 모든 유산소 운동은 뇌로 그 혈액이 올라가는 뇌혈류량, 뇌로 혈액이 잘 공급되는 것을 25% 정도까지 늘려준대요. 유산소 운동이. 근데 이제 걷는 거. 우리가 걸으면 어떻게 돼요? 중력을 받고 힘을 받지 않습니까? 이 걷는 것만으로도 뇌로 올라가는 혈액량을 10%에서 15% 정도로 늘려주는 거예요. 우리 뇌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매 같은 거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뇌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걷는 것은 보통 이제 효과적인 게 1분에 한 120보. 늦은 게 아닙니다. 1분에 한 100보에서 120보 정도 걸으면 좋다는데, 여러분 걸으실 때 조금 벅차실 모르시지만, 가능하면 자꾸 그렇게 늘려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걸으면 뼈가 건강해지죠. 우리의 뼈는 생각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딱딱한 채로 있는 것 같지만, 이 뼈도 끊임없이 분해가 되고, 또 새로 생깁니다.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걷고 힘을 받고 힘을 주고 중력을 체중을 실으면 뼈가 든든해지고 탄탄해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뇌, 이 걷지 않으면 뇌의 용량이 줄어들어요. 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주 치매 걸린 사람들 보면 뇌가 적습니다. 잘 보통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걸으면 뇌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력. 근력이 중요합니다.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인사할 때 그랬죠. 근력은 아직 좋으시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기능이 다 쇠퇴하게 되고, 근력이 더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됩니다.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력이 필요합니다. 근력을 키우면 우리 몸의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불안한 것도 없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상태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고, 또 자존감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 근력을 키울 필요가 있죠. 특별하게, 뭐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큰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우리 몸이라는 것은 다 그 구조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구조가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은 짚고 발은 걷고 하는 그런 구조에 따른 운동들을 잘 해주면 몸에 몸만 가지고 체중만 가지고 운동을 해도 된다. 보통 헬스장 가서 하는 거 그것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헬스장 가서 1시간, 2시간 집중적으로 고강도 운동을 했다. 그거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자기 몸을 움직여서 운동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춤이죠. 아까 첫째 시간이니까 라인 댄스 하셨어요? 네. 네. 춤도 참 좋대요. 저는 그 춤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옛날에 왜 춤춘다고 그러면 좋지 않게 봤죠? 아, 저 사람 춤쟁이야 뭐 이러면 괜히 불량스럽게 보고 또 뭐 좋지 않은 사고를 일으키고 이런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그 불량스러운 춤이 아니라 춤은 그 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연구에 따라서 나온 결과를 보면 그래요. 이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호르몬,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춤을 잘 이렇게 추는 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요즘 젊은 애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때보다 어때요? 자판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 애들이 뭔가 자꾸 소외되고 외롭고 고독하고 무슨 이런 거 좀 그런 게 많아서 우울해지고 이런 게 많답니다. 그래서 애들도 그런 적당한 춤을 하면은 굉장히 그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오시면 라인 댄스 하실 수 있으니까 춤에 몸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코어 능력을 키워라. 코어라는 건 중심, 가운데 이거잖아요. 우리 몸의 코어. 그래서 이 중심을 잘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셉 필레타스, 누구죠? 필라테스. 여러분, 저기, 이게 길 가시다가 헬스장 같은데 체육 뭐 하는데 이런 데 보면 필라테스 이런 거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저는 이게 처음에 필라테스가 뭔가 했는데 그게 그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이 척추 운동을, 허리 운동, 이쪽 그 코어 운동을 하면 좋다라는 것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 필라테스가 얘기한 것은 우리의 척추를 말았다 폈다 하는 운동만으로도
여러 가지 신경에, 그래서 이런 신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독소를 제거해 줄 수 있다라는 이론을 처음 만든 사람이 필라테스고, 그 이론을 가지고 지금 헬스장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거죠. 이 자세가 코어가 불안정하면, 코어 근육이 단단해지면 괜찮은데, 코어가 불안정해지면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자세가 이렇게 단단하고 꼿꼿해야 되는데, 고정하면 벌써 패배가, 약한 모습, 이런 것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자세를 단정히 하고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코어를 잘 단련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허리입니다. 허리 근육. 코어 중에서도 이 허리 근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지금 어떻게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강화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러나 자세를 자꾸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이걸 아끼지 말고 이걸 무리하지 말고 그렇게 그 코어 근육을 단련시킬 필요는 있다. 그래야 앞으로도 더 편안하게 자신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른 자세로 앉고 바른 자세로 일어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 바른 앉을 때 바른 자세는 어떤 겁니까? 의자의 끝까지 궁뎅이를 뒤로 밀고 그리고 발을 펴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처음에 힘들지만 그렇게 앉아버렸다면 의자 끝에서 궁뎅이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서 앉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앉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은 펴는 거죠. 여러분, 그 주무시기 전에 또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냥 누우고 그냥 일어나시나요? 기지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주무시기 전에도 쭉 펴고 다리도 좌우 당겼다 왔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지개를 크게 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좋습니다. 고양이 자고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개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힘 쭉 뻗죠? 허리도 뻗고 다리도 뻗고 등도 구부렸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스트레칭이요. 이것을 잘하면 좋다. 그래서 또 들을 말씀 많이 있지만 한 시간에 한 번이라도 스트레칭을 해놔야 돼요. 팔을 들어서 쭉 몸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것이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몸에 크게 도움이 된다. 스트레칭을 잘하라.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요. 호흡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은 호흡. 깊은 호흡은 어떻게 하느냐? 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5초 동안 내뱉는 겁니다. 그럼 한 번 숨 쉬는데 10초 걸리죠. 그러면 1분은 60초니까 6번 정도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공급량이 굉장히 커진다. 우리는 산소가 굉장히 필요하죠. 몸 각 부분에서 산소 섭취력이 굉장히 높아진다. 꼭 깊은 호흡을 하시면 좋고, 호흡도 코로 하라죠. 코호흡. 코로 숨 쉬는 게 좋다. 코로 숨을 쉬어야 이 자율신경이 자극이 되고 집중력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코로 숨을 쉬며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휴식입니다. 움직임을 잘 하면 또 따라서 필요하죠. 그래서 휴식이 절대 필요해요. 근데 휴식을 어떻게 하냐면 휴식 잘해야 되죠. 그것이 움직임과 휴식의 잘 조화를 맞추면 건강하다. 휴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거죠. 이 잠자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강화돼요.
또 면역력이 증가돼요. 염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뿐해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밤 12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11시부터 한 2, 3시까지는 꼭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가 가장 그런 작용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또 반드시 이렇게 정적인 휴식만 필요한 건 아니죠. 수면을 대부분 몇 시간 하세요? 나는 뭐 8시간 잔다, 난 10시간 잔다, 어떤 쪽입니까? 6시간 뺏기면 돼요. 네, 7시간이요? 10시서부터 찼는데 얼른 안 찼는 건 가능하면 8시간 정도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정적인 그 수면 말고도 동적인 그 휴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벼운 등산, 정원 가꾸기, 악기 연주 이렇게 그 가벼운 등산 같은 건 부담되지 않느냐 하지만 아주 기분 전환이 잘 됐다, 또 아주 약한 그런 가벼운 피로감이 있다 하는 정도의 그런 등산은 그것도 휴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적인 휴식도 있다. 동적인 휴식이 갖는 또 장점은 이 정신적인 휴식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면 모든 것에서 강화될 수 있다. 여기 열심히 나오셔서 건강 찾으시고 또 기분 전환하시고 친구들 사귀시고 이렇게 해서 젊고 건강한 그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